아가스를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이 아가스는 솔로몬이 예수님 오시기 전 약 BC 1000년경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아가라는 말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자로 보게 되면 맑을 아, 노래 가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맑은 노래, 신령한 노래, 천상의 노래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의 노래입니다. 오늘 이 아가스는 솔로몬이라는 왕과 술람이라는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러브 스토리입니다. 아가스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66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입니다. 어쩌면 이 아가스는 성경 66권을 압축한 한 권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가서는 사랑의 이야기, 66회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것은 성경 66을 쥐어짜면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 된 우리에게, 이 땅의 사망 권세에 놓여있던 우리가 지옥 갈 인생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하신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1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구원은 그 대상이 어디입니까? 믿음 다음에 소망을 갖습니다. 소망 다음에 사랑으로 가야 합니다. 이 사랑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술람이라는 여인은 솔로몬 왕과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이입니다. 연합할 수 없는 부부가, 연합할 수 없는 사람이 연합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런데 술람이는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아가서 1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원 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아주 천박한 일꾼이었습니다. 시대 상황을 이야기한다면 솔로몬 시대에 감히 포도원 직이 일하는, 막일을 하는, 한마디로 해서 평민이 왕에게 신부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능해졌습니다. 도대체 이 아가스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가스를 기록한 솔로몬 시대가 지나서 약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 성경 전체는 39권 이야기는 당연히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자기에 관한 것, 모든 성경에 쓴 것은 자기 관한 예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한 군데만 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렇다면 아가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이 계실 것입니다. 솔로몬, 술람의 이름의 의미가 똑같습니다. 솔로몬은 평강이란 뜻입니다. 평화,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술람의 뜻도 이름의 의미가 같습니다. 그 어근이 어떤 어근을 갖고 있냐면 술람이란 말은 평화, 평강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이 이름 의미가 같다는 것은 나와 예수님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 생각이 내 생각이고 예수님 평화면 나도 평화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술람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신랑이 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될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오늘 그것은 바로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소개하는 이 내용 가운데 술람이는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포도원직이라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인데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 내용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원직이라는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은
무엇을 위해서 일합니까? 포도나무를 위해서 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의 몸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성전이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포도원지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굽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이란 사실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이 술람이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말할 수 없는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우린 지난 1년 동안 돌아보면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앙의 위기가 온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의 위기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위기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로부터 내가 공격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시기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질투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부딪혀서 이 위기를 내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했습니다. 충성하는데 집에는 돌아가면 가족들이 아직도 불신자입니다. 유일하게 하나의 불씨처럼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 불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면 그 가정에 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불신한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신한 남편과 자녀들이 볼 때에 우리 어머니는 교회밖에 모르고 교회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 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정이나 돌아가면 하는 일마다 되지 않습니다. 물질은 점점 조여들고 가정의 환란은 계속될 때에 집에 돌아갔을 때 가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나 자녀들이, 장성한 자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교회 가서 매달려서 살아봤지만 어머니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면서도 왜 우리 집은 이 꼴 이 모양입니까? 이런 자녀들한테 꾸중한 꾸중을 듣게 되고 그런 질책을 어머니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이런 상담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할 말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자녀들 가운데 그렇게 가혹한 말을 내뱉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머니 그냥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우리 가정에 사람 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매정하십니까? 그러면서 나 교회 안 나갑니다. 어머니 다시는 나한테 교회 가자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 환경 보면은 하나님 안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현실 앞에서 술라미 같은 여인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겼을까요? 지난 2014년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제 우리 2014년은 한 해가 그 당점으로가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난은 마감시켜야 됩니다. 포도원지기였던 이 술람미, 이 여인이 아가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나는 아름다우니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아가서 1장 6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광했죠. 거머스름 할지라도 나를 흘겨보지 마세요. 오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여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검섭니다. 그러나 나는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왜 검어졌을까요? 일부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람미가 원래 흑인이었다. 원래 금둥이였기 때문에 피부가 검으니까 본인 자신이 그렇게 검다고 얘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아가서 1장 6절에 내가 일광했죠. 거무스름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광의 태양열에 거슬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환란에 거슬려버렸습니다. 완전히 타들어간 새카맣게 거슬려진 자기의 환란 속에서 이 여인은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검으나 나는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나는 솔로몬의 휘장 같습니다. 나를 흘려보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술람미가 말하는 고백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들이 내가 환난 당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포도원지기가 되어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세상 환난 가운데 놓여 있으니 하느님마다 되지 않고 초라한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특히나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나를 무시합니다. 나를 흘겨보고 있습니다. 여기 흘겨본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시하다, 조롱하다, 비웃다, 비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업신여기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들조차도 내가 계속 들으니 환난 앞에 내 자신을 초라하고 내가 계속해서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를 자꾸 피합니다. 나를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 가까이 하면 무엇인가는 피해가 올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다니신다 해서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셔도 물질적으로 가난해질 수 있어요. 교회 다니신다 해서 무조건하고 건강하다 아닙니다.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속을 썩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여러 가지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들부터 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 그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성경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장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택하시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를 택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십자가 이미 모든 죄 문제 다 해결되었습니다. 나는 주 안에 확실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지금 어떤 어려움에 당해도 그건 저주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오는 시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이 올 때마다 그것을 참는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은 주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한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성령께서 너희 위에 와 계신다 했습니다. 불같은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그 위에 와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술람이 여인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흘겨봅니다. 태양열에 거슬려버렸습니다. 일광에 거슬려버린 자기 모습 앞에서 이 여인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 비록 환경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가족의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순간순간 나는 절망하고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늘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이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모습 앞에서 오늘 이 여인이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바로 어떻게 일어납니까? 자기 자신은 이렇게 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거머나 나는 게달에 장막했습니다. 게달이 어떤 것이냐면 저 중동 지역에 가면 염소까지 속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달은 이 짐승은 색깔이 겉이 까맣습니다. 새까맣습니다. 모든 짐승 중에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새까만 짐승을 얘기한다면 게달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막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유목민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주 이동을 하기 때문에 텐트 같은 천막을 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제일 위에다가 태양열을 차단시키는 그런 가죽을 덮는 것이 게달 가죽입니다. 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덮어놓으면 이 게달 짐승의 털은 굉장히 깁니다. 모래바람 열풍이 몰아치고 계속해서 몰아칠 때 이 털 속으로 모래먼지가 잔뜩 끼입니다. 멀리서 보면 대단히 초라하고 보기 흉한 모습이 바로 이 게달의 가죽 덮개입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를 볼 때는 게달의 장막같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솔로몬의 휘장 같습니다. 이 여인은 결코 나는 겉으로 환난은 내 환경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휘장이 어떤 것이냐면 솔로몬 성전에 일곱 가지 무지개 색깔을 술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금실을 가지고 술을 놓았고 은실, 여러 가지 청색, 여러 가지 자주색 이런 색깔로 술을 놓았는데 동역에서 해가 떠오를 때 동에서 해가 떠오르면 이 솔로몬 성전의 휘장을 태양을 향해서
휘장을 내려놓습니다. 빛을 받아서 반사가 될 때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고백하는 내용은 나는 솔로몬의 휘장 같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 마음은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밝고 나는 그 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이러한 모습을 술라미가 가지고 있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여인이 이렇게 또 계속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6절에 내가 일광했지요 그 모습을 말지라도 나를 흙에 보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서 고백하면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 고난을 이기고 그가 솔로몬과 한몸이 되어서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솔로몬 왕의 왕비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극복할 수 있던 한 가지 이유는 아가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늘 마음속에 사랑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솔로몬이었는데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사랑합니까? 황금을 사랑하십니까? 세상 권력입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땅을 떠날 때 다 두고 가야 합니다. 영원한 내 마음의 사랑은 예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내 구주가 되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다른 것은 자리 잡지 않게 해줄 수 없어서 내 마음에 오직 나의 사랑 내 마음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술라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떼 먹이는 곳과 오징어 시기하는 곳에 나를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내게 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설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양떼 먹이는 곳 그리고 오정에 쉬게 하는 곳으로 내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7절에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부끄러운 자 같이 얼굴 가리는 자 같이 되랴 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양떼 먹이는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양떼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성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양떼 먹이는 곳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양의 먹이는 푸른 풀과 맑은 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 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양을 성도로 비유한다면 양의 주식이 풀이라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은 성도의 양식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물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다시 말해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이 환난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있는 그곳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이라 했습니다. 이곳이 오정은 언제입니까? 정오는 낮 12시는 태양과 지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입니다. 가장 극심한 환란이 계속되는 이 환란 앞에서 내가 쉴 수 있는 안식의 축복은 어디 있습니까? 오직 말씀과 성령의 안식을 얻기를 술라미는 원하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같이 되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 비록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다고 내 신앙 자체가 난 주저앉아서 남들의 보는 앞에서 난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나는 원치 않습니다. 나는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신부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아가서 4장 11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신부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뭘 말합니까? 이제 결혼을 바로 앞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신부야. 아가서 4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입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꿀은 무엇을 말하나요? 시편 119편 103절에 꿀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내 입술에 항상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꿀은 말씀을 의미한다면 젖은 은혜를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 가다가다 끝이 없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계속 따라오는 위기가 계속되는 이런 인생 앞에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부되는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입에는 날마다 꿀같은 하나의 말씀이 늘 쏟아지고 내 혀 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의 은혜가 꿀과 젖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편 119편 50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내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이 곤란이란 말이 무슨 말이고 환난, 고통, 어려움, 시험을 말합니다. 이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곤란 중에 큰 위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렸던 지난 한 해 동안의 모든 것을 마감하면서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입에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때 여기서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는 오늘 신랑의 대화를 이제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 어여쁜 자야 누구를 말씀합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되는 이 사람에게, 고난을 이기는 사람에게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그렇게 말하면서 목자의 장막 곁에서 내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가서는 전체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성경입니다. 아가서는 대단히 어렵게 해석을 합니다. 가장 성경 전체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책을 얘기한다면 요한계시록과 아가서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8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 발자취를 따라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선배들이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보다 먼저 믿었던 분 가운데 대단히 믿음이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이시고 매사가 하나님 보실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힘들 어려울 때 그러한 앞서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본이 되는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들 발자취를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의 친구들 동지를 많이 두십시오. 내게 믿음의 동지가 필요합니다. 대단히 긍정적이고 내게 위로가 되며 소망을 주는 이런 훌륭한 건강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그리고 목자의 장막 곁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목자의 장막 곁은 무엇을 말입니까? 항상 주의 종과 가까이 하셔서 늘 주의 종과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되십시오. 서로서로 존경하는 관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항상 목자 장막 곁에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염소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구별 지어놓습니다. 염소는 무엇을 말하냐면 불신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 바로 되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믿음이 약한 분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염소 새끼를 먹이란 말은 너는 불신자와 그리고 교회 안에서 바로 되지 못한 사람들을 네가 양육하고 그들을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아가서는 일련의 이 사건 속에서 술라미가 위로와 고난과 은혜 가운데서도 일어섰을 때에 오늘 본문에 아가서 2장 10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랑이 직접 하는 말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따라서요. 나의 사람, 나의 어여쁜 자야. 이 사람을 가리켜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인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오늘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역경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오직 말씀과 오직 성령의 힘을 입어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이 말씀의 축복이 내년 2015년도에 내가 이 말씀을 손에 쥐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가서 2장 10절에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는 말씀은 이제는 그렇게 주저앉지 말고 이제는 네가 일어날 때가 되었다. 2015년도는 이제는 일어나는 해가 될 것이야. 내 가족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머리 들고 꼬리 대지 마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2015년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함께라고 말합니다. 2015년은 2014년 지난 한 해 동안 너 혼자 왔는지 몰라. 그러나 2015년 신년새 내가 함께 갈 것이야. 가자고 말씀합니다. 가자는 말씀은 진행형입니다. 멈춰있지 않고 후퇴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같이 가자. 오늘 여러분 가정에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내 인생은 2015년은 분명 믿음을 가지고 나가실 때 하나님 대망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계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가서 2장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1절에 따라서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거쳤고 내 인생의 겨울은 지났습니다. 오늘 술람이같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들, 환난 중에도 주저앉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나를 흘려보는 사람들이 있달지라도, 내가 일광이 저 거물스름해졌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고 일어나는 이 사람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힘을 입어 오늘 일어나는 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겨울도 지났다. 겨울은 무슨 말씀합니까? 산천초목 다 말라 죽는 계절입니다. 이제는 겨울이 지나갔던 내 인생에 얼음장같이 차가웠던 그 인생의 겨울은 지났고 비도 그쳤다. 이 비는 겨울비를 말합니다. 겨울비가 내리면 전부 다 얼어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오늘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일어났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반구라 말은 비둘기입니다.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그러면서 하실 말씀은 오늘 아가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에게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고 향기를 토하는구나. 따라서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년 2015년도 이 아가서의 노래가 여러분 가정에 울려 퍼지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